대구 경북 행정 통합의 필요성과 절차와 내용 그리고 과제 등을 알아보는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.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이 왜 역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시대 정신에도 부합하는지 짚어봅니다. 보도에 최종수 기자입니다. 대구 경북은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상북도에서 행정적으로 분리됐지만 경제적 정치적으로는 공동 운명체 같이 움직여왔습니다. 정치적으로는 TK라 불리며 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셈인데 이 같은 은유는 행정구역 분리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은 한 뿌리라는 공동체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행정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 시도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통합에 매우 찬성과 찬성이 51.3%로 반대 22.4%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도 대구 경북은 한 지역이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. 설문조사에서 행정 통합의 기대 효과로는 신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개발, 대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가 꼽혔습니다. 우선 급한 게 또 경제가 통합이 돼야 모든 그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편의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대구시와 경상북도 합친다면은 500만이 넘습니다. 이 큰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계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. 행정통합은 정치와 행정, 재정의 중앙 집중에 대응해온 지방분권운동의 발상지가 대구 경북인 점에서도 의미를 갖습니다. 이제 더 이상 그 대구 경북이 분리되어서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찾아내는데 아마 어려움이 너무 큰 거를 이제 다들 경험을 했기 때문이고요. 자치와 분권의 측면에서 하여튼 새로운 구상을 할 타이밍이 이제 대구 경북한테 왔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연구단이 통합의 기본 구상 첫머리에 사만 시대부터 신라, 경상도까지 거슬러 올라가 대구 경북 한 뿌리 역사를 강조한 것도 시도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. 행정 분리 이후 40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통합이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TBC 최종수입니다.